안녕하십니까. 오늘 회차 정산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. 누구요? 채나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13시간 정도, 12시간에 늘 3시간 정도 사냥을 하였고요. 어? 잼스터는 샘스미스 레이미다운 97개를 먹었지요. 그렇지요. 97개를 먹었고요. 어? 매소는 6억 6,300만 원. 그렇고, 정리 좀 하자. 너무 많네. 좋습니다. 물레까지 2,700개. 좋습니다. 경매장 팔린 문품만 보여드리도록 하지요. 그리요. 일단 이거 받고 판매 완료. 일단 스큐 3,000개가 모여서 팔았고요. 베레모 이런 아이템들이 팔렸고, 뭐가 팔렸냐? 드디어 슬래셔 두 개가 처리가 되었답니다. 12억에 하나 팔렸고요. 하나 더 있는데 어딨지? 그럴 때는 금액을 눌러서. 그렇습니다. EPI 목걸이가 11억 5천에 팔렸군요. 하나는 11억 5천, 12억에 팔렸습니다. 이거 제작비 아시죠? 한 2억 4, 3억 정도에다가 주은 아마 9억 정도 썼던 것 같은데, 6억 플러스 9억, 15억. 15억을 주고 23억 5천을 먹었죠. 야, 12억으로 23억 5천을 먹었습니다. 맞나요? 14억으로구나. 아닌데? 6 플러스 8, 구해보세요. 15억으로 23억 5천. 야, 창조 이득 지렸죠. 하지만 저에게 문제 아이템 수승검이 있지요. 이게 너무 많이 봐가지고. 두 개는 좀 가격 내리거나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뽑기나 좀 해볼까요? 13자리. 자, 13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인저 쪽이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. 다섯 개. 아이고. 5개. 4개 뽑으면 13개죠. 잘못 뽑았다. 전속권 뽑았냐 왜? 체력 2700이면 그래도 조금 나가지 않나? 오케이. 가격 측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지요. 대강 딱 봅니다. 오케이. 방어구. 그냥 검색해요. 레인저 팬츠 최저가 249만원. 레인저 호드인데 이거는 아쉽습니다. 호드. 똑같네. 239만원? 저렴하게? 오케이. 190 검색해주면은 되겠지요. 90. 1600이 난다고? 왜 이렇게 비싸냐? 시세 검색. 진짜네요. 저건 진짜다. 저는 1600이니까 1400에 팔면 되려나? 오케이. 1400, 490. 뭐라는 거야? 대기 40자리. 550 팔면은 팔릴 것 같아요. 아마 착감이 있어가지고 더 잘 팔리지 않을까? 78. 750만원. 호드가 32짜리가 의미가 있을려나? 500만원. 400만원 처리해주고요. 레인저 팬츠. 요거는 좀 그래도 한 1000만원 이상 받겠다. 레인저 팬츠가 249만원이었나? 239만원 하고요. 170 레인저 팬츠.
레이저 패치 가격이 500만원이군요. 그러면은 저는 449만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저렴한,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고요. 5에 42. 2000이 나온다고? 비슷한 거 좀 찾아볼까? 4에 30 정도? 4에 40? 5에 42. 이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? 자, 5에 42짜리가 얼마였죠? 이게 2000? 너무 비싼 것 같은데? 한 1500 주만 팔릴 것 같은데? 아예 6% 얼마예요? 6%로 가지 차라리. 1600? 똑같이 1600가. 안 팔리면 내리면 되니까. 모자는 188, 레인저 베레. 1100만원. 1100까지는 안 할 것 같고, 80을 검색하자. 비슷한 거 없나? 아, 500에서 1100 사이네. 아, 750만원? 아, 이거 착감 있는데. 아, 모르겠다. 근데 1000만원 가보자. 안 팔리면 내리면 되니까. 하나를, 베레를 하나 올리고요.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. 한 250쯤 하면 되려나? 체력 2700짜리 워리어헬름 한번 검색해보죠. 워리어헬름 600만원. 오케이, 600만원. 오케이,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